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, 목살 스테이크와 까르보나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목살 스테이크 자르지 말고 달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주셨는데 완전 맛있어 보이죠? 근데 속이 잘 안 익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서비스로 국물을 주셨는데 짬뽕 짬뽕 국물을 주셨어요. 맛있는데? 이거 까르보나라 그 치즈 향이 엄청 강하네. 안 식었어, 아직 따뜻해요. 샐러드 한번 먹어보자. 아니요, 이거 다 시킨 거예요. 까르보나라 7,000원, 목살 스테이크 11,000원, 샐러드는 서비스. 머리 카와이하다고요? 감사합니다. 그죠? 가격 괜찮죠? 목살 스테이크 이런 거 막 가서 먹으면 18,000원 이렇게 하니까. 샐러드. 아, 맛있다. 그냥 뭐 이런 거 키위 드레싱 맛으로 먹는 건데 맛있는데요? 샐러드 오랜만에 먹네. 아, 맞네. 목살 스테이크에 샐러드가 같이 나오는 걸 수도 있구나. 오, 천재인데요? 오, 예리하시다. 뭐랑 같이 먹어달라고? 아, 오프닝 한번 불러달라고? 잠깐만요. 목살 스테이크 먹을까? 까르보나라를 시키는데 안 되겠다. 잠깐만. 좀 생각을 좀 해 볼게요. 가사 추천 받습니다. 까르보나라 먹을까? 운동 끝나고 기수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켰지. 먹고 싶은 사람은 영상으로 보고 나는 맛있게 잘 먹고 있네. 홍사운드. 아니, 사실 원래 오늘 불닭이래. 그거 먹으려고 했거든요. 엽떡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요즘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엽떡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엽떡 먹어야 되는데 아까 주짓수를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싹 풀린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엽떡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. 그래서 형 오늘 기수형한테 오늘 엽떡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다 풀려서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까르보나라가 너무 먹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까르보나라를 하고 까르보나라니까 목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목살 스테이크를 같이 주문했습니다. 일단 큼직한 덩어리 먼저 먹어볼까요? 짠. 스테이크 아직 미지근 따뜻합니다. 맛있네요. 서가행국 생각나는 조합 맞는데 서가행국 가면은 꼭 저는 목살 스테이크를 꼭 먹거든요. 근데 둘이 가서 목살 스테이크만 먹기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항상 까르보나라를 같이 시켜. 그러면은 이거 사실 하나에 2인분이잖아요. 그래서 막 18,000원씩 받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4인분을 맨날 먹어요.
소스 찍어서 이번엔. 어? 너무 많이 찍은 것 같다. 아, 세트도 팔아요? 아, 춘장 아니고 데리야끼 소스네, 데리야끼 소스. 제가 칼을 안 가져와서 가위로 자를까? 가위가 편할 것 같긴 한데 칼로 잘라서 먹을게요. 서비스로 주신 짬뽕 국물 한번 먹고 아무리 생각해도 웃겨. 스테이크와 까르보나라와 짬뽕 국물. 맛있는데? 아니 수제비도 들어있네. 깨알 수제비 하나. 맛있어. 그러면 칼 좀 가져올게요. 칼, 나이프. 안 본 사이에 쪘다고요? 아이고, 큰일 났네. 잘라보겠습니다. 딱 올려서 오, 맛있겠는데? 살짝 찍을까? 아, 그냥 먹어보자, 맛있다. 만족스러웠네. 하나만 더 먹자. 아, 물론 이거 다 먹을 거지만 일단 지금 한 입만 더 먹을게요. 홍님 주변에 모두 맛집만 있나요? 근데 운이 좋게도 저희 집 근처에 맛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배달 시켜 먹기에도 굉장히 평이 좋은 집들이 많더라고요. 아주 먹방하기에 딱 좋은 동네에 살게 된 것 같습니다. 소스에 찍어서 저는 통삼겹이랑 스테이크 중에서 저는 스테이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스테이크는 진짜 고기 향만 나니까 좀 더 이 까르보나라의 그 고소함을 살려주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 키 180입니다. 그치,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살이 안 찔 거예요. 고기만 먹으면. 근데 이제 고기와 뭐 이런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랑 먹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맛있다. 어쨌든 지금 행복합니다. 여원이 지금 자고 있어요. 웨딩 촬영은 평일에는 거의 안 하고 주말에 하죠. 웨딩 평일에는 웨딩이 거의 없으니까. 근데 요즘 뭐 금요일날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없어요. 서울 쪽에선 그렇게도 하더라고. 아, 고기도 살찐다고요? 슬픈데? 아, 포토그래퍼는 아니고 영상 촬영.
저는 사진은 안 찍고 영상만 찍습니다. 아,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어요. 내일 모레도 찍으러 가야 돼요. 가야 돼요? 아, 웨딩 촬영 재밌습니다.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해요? 아, 여기가 많이 죽었네. 머리 옆으로 약간 좀 이렇게 나오고 됐나요? 아, 근데 이 조합 너무 맛있는데 계속 이렇게 먹고 싶다. 다음에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. 굳이 통삼겹을 먹을 필요가 없네. 스테이크랑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살짝 찍어가지고. 맨 오른쪽에 잠깐만 여기? 여긴가? 거기서 오른쪽이 어디요? 여기요? 이거는 짬뽕 국물이고 이거는 샐러드입니다. 와, 맛있다. 아, 이 적절하게 고기 향이 막 이렇게 나게 잘 구운 스테이크인데 얘를 짬뽕 국물과 먹으면 어떨까? 두둥 있는 김에 먹는 엄청 맛있는데? 우와! 이야! 아니 엄청 맛있어! 아 그런 거 먹어봤어? 차돌짬뽕 이런 거 먹어봤어요? 약간 그런 맛인데? 야 이거다! 야 잠깐만 엄청 자극적인데 엄청 맛있는 맛이에요. 잠깐만 야 이거 한 번 더 먹어보자. 짬뽕 채소도 같이 맛있어. 아, 이거 춘장 아니라 이거 춘장 아니라 데리야끼 소스입니다. 아, 거실에서 먹방하는 거 아니, 또 그거 막 싫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근데 지금은 거실에서 해도 약간 여운이도 막 자고 있고 이래서 좀 더 시간을 앞당기면은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네, 지금 거실에서 해도 혼자 떠들어야 돼서 크게 그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.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요? 감사합니다. 쌈장은 없습니다. 맛 전체적으로 괜찮아요. 근데 까르보나라는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체다치즈 이런 거 말고 좀 더 되게 진한 그런 치즈 향이 나는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전 맛있습니다. 그래 고르곤졸라 치즈 맛인 것 같은데? 아 화면으로 보면 떡갈비 같아 보여요? 아닙니다 이거 진짜 확대! 얍! 확대가 안 돼서 진짜 그냥 살 덩어리입니다. 목살 덩어리 짜장면 다섯 개는 몇 분 컷이 아니라 무한대일 것 같은데 못 먹어서 한 24시간 걸리지 않을까요? 먹다가 쉬다 먹다 쉬다 이래서
아, 팬미팅 계획이 있습니다. 2월 달에 할 예정이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면은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통해서 공지를 할게요. 아마 한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것 같아요. 서울에서 터미널 근처에서 할 것 같아요. 저 학창시절 별명 홍! 별명이 홍이라서 홍사인데요. 아마 추첨해서 할 것 같아요.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선착순보다는 추첨이 낫겠죠? 이거 뭐였지? 보노보노 웍인가? 그런 데가 있는데요. 거기서 시켰습니다. 체인점인 것 같아요. 뭐 무슨 무슨 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체인점인 것 같습니다. 다른 데는 다 막 8시 반, 9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12시까지 해서 여기서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. 아주 고마운 곳이죠.